나좀 보자. 아우, 깨우지. 이게 뭐예요? 아이, 사람이 정말. 당신 오늘 안 나오면 나 춤배우러 안 가요. 아, 대체 뭐로 생돈 들여가면서 외식을 해? 난 우리 집에서 먹는 말이 제일 좋아. 알았어요. 그럼 강습 가서 그 할머니랑 파트너 해요. 그 할머니 뭐 당신 아주 잘 가르쳐 주던데요, 뭐. 아, 그 참. 아빠, 그... 우리 집 거 외식한 지 한참 됐잖아요. 알았어. 몇 시 어디라고? 자,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우리가 좀 일찍 왔다. 아빠보다 먼저 와 있어야지 늦으면 골래셔. 아빠 놀래시겠다. 어, 나라야. 여기 밖이야. 은행 가든. 아, 집에 있으면 놀러 가려고 그랬더니. 아, 무슨 모임 있어? 오늘 우리 식구 오랜만에 외식한다. 그래? 세 식구 부탁이 지내라. 세 식구 아니야, 이게. 너희 아들까지 네 식구다. 뭐? 뭐라고? 뭘 그렇게 놀래? 아니, 네 남편도 오신다고? 아, 그럼 석현이 왔어? 어, 들어가 봐야 돼? 어, 그래, 알았어, 끊자. 아, 그럼 혜인이네 식구들이 다 알게 되잖아. 가만히 있어봐. 어, 석현아, 어, 너 거기 어디야? 음식점에 도착했어? 어, 아직 안 했어? 저기 그러면은 빨리 차부터 돌려, 어? 아, 글쎄, 그 이유는 나중에 알고, 아무튼 차부터 돌려. 너 저기 그 음식점에 가지 마. 음식점을 가지 말아요? 아, 어머니, 약속 시간 다 됐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튼 내 말 들어. 그리고 저기 혜인이한테 전화해가지고 회사에서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간다 그래. 응? 어? 나중에 집을 찾아뵌다 그래. 혜인이랑 벌써 연락했어요. 회사에서 떠난 거 아는데 사랑한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아, 글쎄, 말 들어. 정말? 다 알았어요. 네. 다 왔는데 왜 차를 돌리라 그러셔? 여기에 차 세워두면 됩니까? 예, 그 차 세워두면... 큰아버지. 어, 석혜 아이가.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그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아르바이트 한다. 일요일날 쉬면 많아. 운동 삼아 그냥 재미 삼아 나온 거야. 식사로 옵니다. 예. 어, 그래. 들어가 봐라. 내도 일해야 되거든. 어? 그래, 들어가 봐라. 네, 어머니.
거기 어디야? 너 안 갔지? 큰아버지 배웠어요. 뭐야? 예, 석현아. 저 그러면은 혜인의 집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어. 어? 절대로 큰아버지란 소리 하지 마. 모른 척해. 알았지? 네,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식사하러 왔습니다. 자네도 부모님 모시고 왔나? 아니요. 혜인이 아버님, 어머님이요. 그 차에 무슨 일 있었어? 아닙니다. 근데 주차요원하고 무슨 얘기가 이렇게 길어? 아는 사이인가? 저희 큰아버지십니다. 큰아버님? 네. 모르니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혜인이에 대한 제 마음이 있습니다. 형님, 뭐가 아쉬워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까? 너! 어머니. 이 막!